이제 우리 이제 미호크 전투력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나무위키에서 미호크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시리즈로 미호크 쿠마까지 하려고 했는데 미호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막 누가 봐? 자, 주라클 미호크 맨 세계 최강의 검사와 세계 제일의 대검호, 그리고 해병 사냥꾼, 해적 사냥꾼이 아니고 해병 사냥꾼이라는 별칭이 있어요. 그리고 비능력자의 무장색 겸문세 저기 세기가 너무 있고 매력적인데? 폐왕사기 없네. 소속은 크로스 길드. 저게 어디예요? 크로스 길드가 뭐냐면요, 해적을 잡기 위해 해병이 현상금을 걸잖아. 크로스 길드는 역으로 해병을 잡기 위해 현상금을 걸어. 그래서 그 머리가 사왕벅이고 그 밑에 크로커다일이랑 미호크가 있는 그림이 됐어. 아 그래? 예. 언제? 근데 버기가 위야? 버기가 위에요. 이것도 미치겠다. 운으로 위야. 미치겠다. 미호크가 샹크스보다 우위라는 주장. 샹크스 패기가 아무리 강해도 그것을 검에 적용시켜 싸우는 게 주력이기 때문에 미호크를 이길 수가 없다. 샹크스가 정확하게 검으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 서로 기량이 비슷한 상태에서 샹크스가 팔 하나가 없으니까 미호크 쪽으로 승세가 기우는 게 자연스럽대. 작품 내외로 명실공히 세계 최강의 검사는 미호크가 보유를 하고 있다. 샹크스도 어쨌든 검을 쓰기 때문에 설정상 미호크가 더 강하다. 미호크는 샹크스를 넘어서는 고수와의 싸움을 바라고 있다. 미호크는 한팔 없는 샹크스와의 대결을 시시하다고 생각한대. 싸가지 없는 놈, 이거. 샹크스를 존중하지 못하네. 해적 자. 세계에 존중이 어딨어? 와. 1대1 최강이라는 카이도우가 본인과 겨룰 수 있는 극소수의 강자로 떠올린 인물 중 미호크는 없는데 샹크스는 있다. 샹크스 역시 미호크와 유사하게 세계 최강자 중한 명이라고 불리고, 미호크의 무장색과 검술이 특출나게 연출이 되는데, 샹크스는 폐왕색과 겸무색이 특출나게 연출된다. 그렇지. 맞아, 맞아. 작 중에 샹크스의 패기는 어마어마하다고 언급되고, 폐왕색, 휘감기 같은 응용기로 부족한 검술을 커버해줄 수 있다. 샹크스가 가진 특별한 견문살의 폐왕색은 상대방의 견문색을 무효화한대. 이게 이제 미호크에게 대항할 수 있을지 모른다. 패기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 샹크스 역시 미호크와의 대결에 전혀 꺼리낌이 없다. 샹크스가 시시하다는 말은 미호크의 도발성 발언이다.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건데, 둘 중에 강하다고 보면 누가 더 강하다고 보나요? 여지껏 본 걸로 봤을 때. 저는 이거는 그냥 전개상 어쩔 수 없이 주인공과 더 연이 있는 쪽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샹크스가 좀더 세지 않을까? 나도 샹크스가 더 세다고 봐요. 왜냐면 미호크가 사황 따윈 관심 없다 막 이 맞아. 말을 하긴 했는데, 카이도우가 그랬거든. 능력이 다가 아니다, 이제 패기가 가른다, 요런 류의 말을 했잖아. 근데 카이도우랑 1대1로 비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미 설정에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나왔는데, 그거랑 견줄 수 있는 인물이 샹크스라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 댓글에는 또 미호크랑 카이도랑 싸운 그림이 없었지 않아요? 카이도우의 그림에 미호크 정도면은 전국에 소문이 나지. 그러니까 이미 아는 존재인데 얘기를 안한거 아닐까? 그러니까 원피스가 뒤로 갈수록 패기가 중요해지더라고. 결국은 패기가 가른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 그러니까 루치가 루피한테 개발리는 거야. 맞아, 맞아. 그냥 폐왕색 팩이 들어가니까 루치가 정신을 못 차리잖아. 검술적인 부분에서는 밀릴 수 있으나, 팔도 한 개밖에 없고 밀릴 수 있으나, 이 폐왕색 팩이가 지금 원피스에서 최강의 어떤 기술이라고 할까? 이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샹크스가 이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극도의 무장색은 극도의 폐왕색이랑 비비조로. 어쨌든 무장색도 샹크스가 할수 있는 기술이고, 근데 둘다 비능력자이기는 하지만 폐왕색 패기에서 세계관은 정상급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샹크스가 우세하다. 미호크의 캐릭터 비중을 생각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 사람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간지나는 캐릭터라 한들 쟤는 조로의 라인이지 루피 라인이 아니야. 아, 루피가 정확하네. 주인공이란 말이야. 어쩔 수 정확한 얘기네. 없어. 그러네. 조루의 라인이지 루피의 라인이 아니다. 이거는 과몰입하기 전에 잠시 한 발을 떨어져서 보면 루피가 주인공인데 루피 라인이 세겠지. 아, 조로 라인. 그러네. 왜냐면 루피가 선장이니까. 그럼 미호크와 샹크스와의 대결에서는 우리 둘은 샹크스가 더 우세하다. 저의 맞아. 사심은 미호크가 이겼으면 좋겠다. 나는 미호크가 더 좋으니까. 그러면 지금 아카이노와 비빌 수 있는 캐릭터를 생각해보라고 하면, 사황을 제외하고 나는 미호크가 좀 유일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키자루는 미호크가 쓸수 있어. 근데 아카이노랑 비빌 정도의 전투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 조로보다는 미호크가 분명히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해군 3대장 지금 이걸 봤을 때 쿠잔, 아카이노, 미호크 요 정도의 전투력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어떻게 미호크가 좀 보세요? 더 쎄. 이걸 내가 능력치를 분석해야 되는데 자꾸 막 연출 전개상 미호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위에 맨 위에 이무와 조이보이가 있고, 그 밑에 사황이 있고, 사황이 있는데 카이도우랑 빅맘 포함한 사황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루피가 상황에 좀 끝자락에 있는 거지. 여기서 아카이노와 루피 대결이라고 난 보거든. 상황이 이렇게 만약에 샹크스랑 검은 수염이랑 뭐 카이도 빅맘 있으면, 그리고 루피 아카이노가 이제 비빈다고 보고 있고 끝자락에 어떻게 보면은 미호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기준으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미호크와 샹크스에서는 샹크스가 우세하다. 해왕색 피기가 지금 세계관의 정상급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싸움의 포인트로 너무 잡혀버렸어. 맞아. 카이도 때릴 때 폐왕색 팩이 없으면 못 때리잖아. 이미 이렇게 가버리고 있기 때문에 미호크보다는 샹크스가 우세하다는 건 좀 정확한 것 같고, 아카이노와 비비는 정도의 전투력을 갖고 있다. 루피랑도 1대1로 싸울 정도가 되자 루피, 아카이노, 미호크가 오히려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 그럴 수 있겠다. 들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 뭔가 루피가 지금 너무 세서. 그리고 아까 정리 진짜 잘해준 게, 미호크 쪽에서는 이제 검사 라인으로 적이 보이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뭐 조로 막 이런 애들이 보이면, 샹크스가 이제 루피랑 직접 연결돼서 선장들이 보이니까 해저왕 라인인 거야. 어, 맞아, 라인 해저왕 라인인 거야. 정확하다. 왕은 어차피 왕 라인끼리 싸워야 돼.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럼 샹크스가 이기지 않을까? 루피랑 엮여 있는데 이런 느낌. 그렇죠. 근데 그거 빼도 샹크스가 왠지 이길 것 같은데. 샹크스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우리가 아는 캐릭터 중에서는 이무를 제외하고 오로성이랑도 어떻게 보면 비빌 수 있는 그러한 캐릭터는 샹크스가 유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앞에 사보. 아, 사보 너무 밑에 있어. 사보는 후지토 토라랑 로쿠교 요선에 있는 게 사보. 아, 더 애기. 조금 더 애기야. 지금 아. 루피한테 안 돼, 사보. 네, 사보는 근데 아마 그게 마지노선 아닐까요? 맞아, 이게 마지노선이니까 3대장급이야 그냥. 그 이상이 안 돼. 그 이유로 쓸 이유가 없잖아.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드래곤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드래곤이 제일 궁금해 지금. 10년째 의문이 안 풀리고 있어. 뭐 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죠. 어느 정도까지 드래곤의 전투력이 올라. 샹크스가 오로성 못 이기지. 오로성 얕보지 말아야. 오로성은 요게 컨셉이야. 우리 편이라고 약간 다 센 게 아니야. 맞아 맞아. 결국 샹크스가 세지만 그래도 미호크가 더 셌으면. 이 미호크는 좀 찐팬들이 있는 것 같아. 애착이 간대. 뻘짓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 농사 짓고 그러잖아.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지 그지. 좀 소박한 그런 소박한 미가 있지. 약간 내가 아. 얼마나 센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정말 유유자적 진짜 해적계의 어떤 낭만인 거지. 향수는 저 약간 해적의 느낌이 있어. 막 술 먹고 약간 이런 전형적인 해적 느낌이고, 미호크는 뭐 귀여운 느낌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집자님께서 종종 등장하실 수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이제 다음 콘텐츠는 이제 또 우리 편집자님이 포켓몬 6마리 뭘 데려갈 건지 요거 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쯤 방송해요? 지금 방송합니다.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 고마워요. 안녕.